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우리 베란다 소식 한번 전해봅니다. 우선 여기 눈에 띄는 아이, 이 제라늄, 이 베론트라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애잔하게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요. 원래는 정말 무지무지 힘든, 식물맘들에게는 힘든,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. 여름에 그렇게 장마가 길더니 가을 장마까지 그제까지만 해도 비가 계속 내렸었거든요. 이 남부 지방에는 더위가 지금도 한낮에는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더워요.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하얗게 백화 현상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. 요런 백화 현상은 정말 고온 때문에 이게 뿌리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. 또 날씨가 좋아지면 돌아오겠지만 아직 9월이 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. 다육이도 힘들고 제라늄도 힘들고 그러니까 얘들 키우는 식물맘도 힘들고 그러네요. 아, 정말 힘든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정말 힘든 때는 없었다 싶고요. 또 우리 다육이들도 정말 우리 저기 당인을 보시면 얘는 진짜 여름에 빨갛게 물들어서 보냈던 그런 아이거든요. 매년. 이 아이도. 그리고 우리 여기 헬리아도 불꽃처럼 빨갛게 물들었던 물듦을 잃지 않았던 그런 아이예요. 근데 올해는 정말 옆에 상처도 많이 입고 이 물듦이 이제부터 다육이들이 물드는 계절이지만 이 아이는 정말 여름에도 붉게 물들었던 아이인데요. 올해는 정말 보여드리기도 민망할 만큼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. 그래도 살아있으니 고맙고 감사하죠. 요즘 또 사랑초에 계절이 와서 사랑초들이 이렇게 하늘하늘 꽃을 피워주니까 그나마 위로를 받습니다. 여러분들도 사랑초 구금 많이 심으셨을 거예요. 저희 정말 꽃 많이 피워줬던 우리 니갈 제라늄. 지금 또 꽃을 준비하고 있네요. 조금씩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여름을 정말 잘 지냈어요. 나름대로 잘 지냈고 지금 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죠? 그렇게 뭐 그죠? 입장도 많이 떨구지도 않고 이렇게 입 끝쪽이 벌써 파릇파릇하니 생기를 찾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이 조금 더 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이 아이도 창밖에 내놨더니 로얄 캔디 제라늄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 백화 현상이 안 나타난 애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. 지금부터 또 조금 이 아이들의 계절이 오긴 합니다만 너무 힘이 들었던 이 제라늄들과 우리 식물들입니다. 이 아이들 좀 보시겠어요? 이 삽목이들 여기 새로 나오는 순이 이렇게 힘들게 백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거의 이 모든 제라늄에게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. 그만큼 계절적으로 혹독했다는 소리겠죠. 이제 분갈이 해줄 아이들은 분갈이 해주고 또 영양도 좀 주고 잎들은 약간의 상처가 있는 잎들은 어차피 하엽될 아이들이니까 미리미리 정리를 해줘서 아이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 벌레잡이 제비꽃 원래 이꽂이로 많이 너렸습니다. 그래도 여름에 녹아버리지 않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어서 고마운 아이들입니다. 이 아이들이 참 매력이 있죠. 꽃도 예쁘고 여리면서도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. 여전히 예쁜 우리 목베고니아 정말 씩씩하죠. 밑에 또 애기들 올려주고 있는데요. 뒤에 색감 좀 보세요. 이제
날씨도 오늘 조금 풀리긴 했는데 아직도 한낮에 너무 더워서 택배 보내기가 겁이 나요. 우리 이제 요 삽목이들 제가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했던 아이들 보내드려야 되는데 여기 남부 지방에는 너무 더워요.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서 이 낮에 얘들이 그 상자 속에서 쪄질 것 같은 그런 막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아직 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. 조금만 기다리세요. 제가 조금 금방 며칠 있으면 또 선선해지겠죠. 그럴 때 보내드린다고 하신 분들께 미리 찜하신 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아이 삽목 잘 되고 꽃도 예뻐서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입니다. 모주가 이렇게 제가 진짜 멋모르고 키 크다고 땡강 잘랐던 이 아이 여기서 옆에서 새순이 나오고 있잖아요. 이렇게 강한 아이입니다. 여기서 얘를 잘라서 꽂으면 또 여기서 새순이 또 나오거든요. 끊임없이 새순을 내주는 목베고니아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거의 다 떨어지고 있는데요. 너무 예쁜 목베고니아입니다. 그리고 우리 이제 동영 다육들 잠 깨울 시간입니다. 이제 여름 무사히 났어요. 제가 화이트 그린이 두 개를 키우고 있는데, 요 베란다 안에서 여름을 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물도 듬뿍 좀 주고 너무 말랐으면 저면관수도 좀 해서, 잠을 좀 깨워야 될것 같습니다. 엘히어로 요 아이는 아직 잡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물을 듬뿍 줬습니다. 그러면 이 아이가 꽃처럼 활짝 피어나거든요. 여름에 잠을 잤어요. 바짝 오므리고 꽃봉오리처럼 이렇게 잠을 자다가 이제 선선해지면 얘가 활짝 펼쳐지거든요. 그리고 요런 아이들은 벌써 잠을 깼습니다. 딱 붙어 지내다가 꽃처럼 피어났고요. 요런 아이들도 알사탕처럼 오므리고 있다가 서서히 이렇게 피어나고 있습니다. 속에 이렇게 뭉친 거 보이시죠? 막대 사탕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계절을 어떻게 아는지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입을 열고 있습니다. 이 아이는 아도데스라는 아이인데요. 물들면 진짜 사탕처럼 예쁜데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월시야가 이렇게 통통해지는 거 보면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긴 하는 거 합니다만, 정말 그래도 너무 덥습니다. 요 아이가 우리 제가 작은 공분의 삽목이로 키우고 있는데요. 위에 입장이 타들어가서 제가 다 떼냈습니다. 가을 햇볕이 너무 따갑습니다. 지금 화상 주의해야 되겠죠. 가을이다, 9월이다 하고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정말 애들 화상 입어서 더 힘들어지거든요. 저는 늘 여기서 그냥 내놓고 키웠기 때문에 그냥 별탈 없이 그나마 잘 지내고 있지만 베란다 안에 있던 아이들은 나갈 때 특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. 순식간에 화상 입기 쉬우니까 이런 화초들도 화상을 입잖아요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,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. 실내에서 키우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아이들은 필히 차광을 해주셔야 됩니다. 한낮에 11시부터 한 3시까지 요즘 한낮 기온이 너무 높고 뜨거워요. 또비올 때는 비도 계속 오지만 너무 날 자체가 뜨겁기 때문에 차광해줘야 됩니다. 필히 아이들 지키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. 계속 로지에서 키우던 아이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요. 이 땅콩 사랑초도 이렇게 꽃대에 맺어주고요. 제가 테이크아웃 컵에서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꽃대가 올라오고 또 많이, 알뿌리도 많이 늘어났어요. 요 땅콩 사랑초는 정말 키워볼 만한 아이예요. 사랑초를 안 키워보신 분들도 요 땅콩 사랑초 키워보시면 정말 꽃 자체가 크거든요. 그래서, 피면은 아주 화사한 느낌을 주는 그런 아이입니다.
화상 입은 이 아이 보시겠어요? 이 안에, 여기 이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정말 이 아이가 죽지는 않겠지만 정말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. 방지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지금 물드는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, 지금 가을에 물들지 않는다면 또 추운 겨울에 물이 물들게 될 거예요. 조급함 갖지 마시고 조금 느긋하게,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시면 아이들에게 상처 입히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이제 분갈이도 해야 되고 할 일은 태산인데 참 마음만큼 몸이 움직여 주지가 않네요. 부지런한 우리 다육맘들은 벌써 분갈이도 많이 하고 또 준비를 지금 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. 여러분들도 가을 9월 맞은 지가 그제부터 시작되었는데요. 9월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이 식물들 이뻐지는 계절인 만큼 행복한 9월 보내시기 바라겠어요.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